지난 직장 퇴사 후 에너지 공기업 지원 시 가산점을 얻기 위해서 전기기사 자격증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4개월에서 5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한 번에 합격을 시키게 되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필기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는 중하 정도였습니다. 기출문제에서 많이 출제되어서 비교적 쉽게 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기 같은 경우에도 난이도는 중하 정도였습니다. 필기 또한 기출에서 많이 출제되어 비교적 쉽게 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론 강의를 착실히 수강하고 그 이론에 대해 익숙해진 다음에 기출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하여 가물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 시험을 쳐 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전기자기학이었습니다. 비전공자인 저로서는 가장 생소한 파트였고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었습니다. 전기자기학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챕터인 벡터 파트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필기 같은 경우에는 이론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강의를 듣지 않고 문제를 통해서 이해가지 않았던 그 이론들을 이해하는 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필기 같은 경우에도 오랜 시간 동안 그 이해가 가지 않은 문제들을 잡아두지 않고 바로 스킵했다가 시험 전에 이해가 가지 않았던 문제들 위주로 공부하였습니다. 새로이론, 제어공학, 전력공학을 강의해주신 윤성만 교수님 수업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전기기사를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과목이 회로이론인데 회로이론에 대해서 생소하고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항상 자신감을 주시고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윤성만 교수님께서 단답형 실기를 강의해주실 때 가장 인상 깊었던 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조명 파트인데 조명 파트에서 광원의 효율을 외우는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를 공들여서 외우지 않고 단 한 문장으로 몇 분 만에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나트륨 램프, 메탈 헬라이드 램프, 형광 램프, 수은 램프, 할로겐 램프, 백열 전구 순서로 외워야 되는데 앞글자만 따서 문장을 만들어 주셔 나는 매일 형수님과 함께 할머니 집에 가서 백일 기도를 드린다와 같이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오랫동안 머리에 기억에 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빠듯하진 않았습니다. 이론 공부 기출 문제를 풀었는데 5개년까지는 진도가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개년 후부터는 겹치는 문제들이 많아서 진도를 빨리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을 만났을 때 슬럼프가 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잘 하고 잘 이해되는 과목을 더 잘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집착을 하지 마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